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라이온 폐원해? 이거 무조건 잠가야지. 근본 있는 라이온이 폐허로 나오다니. 이건 안 잠글 수 없겠죠? 타인이 사지 말라고요? 왜죠? 제가 라이온이 나왔다고 했지 라이온을 산다고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이온이 나왔다고 했지 산다고는 안 했잖아. 절대 안 사죠. 아! 근본 있는 이성이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왕관. 망고 5원? 사기치지 마요. 일단 얘는 무조건 사고 싶으니까 얘를 사고 고민을 좀 해보죠. 여기서 루나나 얘를 팔고 루나나 얘네 두 개를 사가냐. 아, 이거 푸사 때문에 본 거 아니었어요? 이거 트위치 주소 때문에 저거 한번 눌러본 거였어요. 저는 외국인 취향 아니에요. 루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고 가죠. 정답은 고블린이었다. 미련하게 루나 선택해버렸죠. 아, 몰래도 질 것 같네. 지면 바원 팔고 벤나 살게요. 라이온 어필 세게 하네. 뭐지? 당장은 이게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시참하고 있어요. 저 3시부터 롤토 할 거라서 오늘 시참 좀 빨리 시작했어요. 방도 없고. 패치 읽어주는 거야? 뭐 이번 패치는 별로 내용이 몇 개 없어가지고 챌린저 못 찍었어요. 챌린저 찍으려고 지금 방송 키고도 게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챌린저 컷이 있어요. 300등인데 그게 제가 마스터 찍을 때만 해도 한 100점? 100점 정도 찍으면은 챌린저를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컷이 계속 올라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컷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제가 지금 그랜드마스터 130점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챌린저 컷이 지금 200점 정도 돼가지고
이게 내가 하루에 한두 판에서는 그 점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올라가는 점수를. 그래서 방송하면서 한 입으로 한 2시간 정도는 롤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올리는 점수보다 그 커트라인 점수가 더 빨리 올라가지고. 1등이랑 어쌔신 경쟁하면 이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헌터도 많고 나 너무 약한데 지금? 왕관 하나 있으니까 태보대에 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보죠. 상점 좀 보고 결정해야겠다. 관전각 본다고요? 체력 관리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아, 나이트 각이었나봐. 매판 나이트가 엄청 나오네. 지금이라도? 일단 없으시는 아니야. 바이퍼는 나중에 찾아도 돼요.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카야 또와 또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얄궂네요.
루나, 카나, 용기사 버리고 마도사 써서 사기사, 사투루, 사오록, 사원대들? 6호사비 할게요. 이거는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레이저 잠깐 그냥 엘리멘탈용으로 좀 쓰다가 연패 끊겼네. 땀내 교수님 오셨대. 난 인간의 털을 쓰는 게 되지. 이거 50원 이자 받으려고 팔았어요. 이기면은 50원 이자인데 지면은 못 받으니까. 6고블린이었네. 무조건 지는 거였네, 이거. 트아, 어서와요. 이 시점에 6고블린은 인정이지. 잡을 수가 없다.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네. 얘네 둘이가 궁을 좀 써주면은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 셋 다 궁을 써야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얘 궁 못 쓴다. 어, 썼네. 라이칸 궁 쓸 것 같고. 이쪽 라이칸. 애들이 궁을 다 써가지고 겨우 잡았네요. 아, 뭘 이렇게 힘들어. 이거 대질놓고 한 대 맞자. 다건 2 만들어. 딜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공허석 아니면 장검인데 이건 좀 고민이 되네요. 공허석 고를게요, 공허석. 일단 베노맨서 나오면은 쓸 수도 있으니까. 터스크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1등이 메이지라 나가 시너지 챙겨야겠네요. 다곰 발사? 좋아요. 퍼니 못 쓰죠. 슬라다 써야겠죠. X는 손절할 거니까 미리 팔아놓죠. 3코요? 3코는 잘 모르겠네. 네, 옛날에 다 외우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퓨리온이요? 나중에 그냥 론드루 두 개 더 나오면 그때 모아두세요. 일단은 요렇게 하고 메이지가 한 팀인데 나가 챙기는 거 좀 씁쓸하긴 하네요. 3코 한 스물 몇 장 되지 않을까? 가면 샀어요. 그냥 메이지 안 만나길 바. 얘 어차피 또 라쿠님 지금 오드래곤이거든요. 만나면 무조건 맞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고 배제해 놓고 할게요. 나 지금 좀 센 것 같은데? 오드래곤 이거 위자드 써가지고 맞추신 거구나. 그래서 아직은 만나도 그렇게 위협적은 아니에요. 돈 모아서 나가 넣을게요. 레벨업 하고 지면 이거 팔면 되겠죠? 위치 좋은데? 저거는? 나이스. 다
드라곤 2 만들어놓은 걸로 꿀 빨고 있네. 론드로 굉장히 지금 애니그마를 사고 싶지만 아, 고민되네. 애니그마 쓰려면 10레벨 가야 돼요, 10레벨. 그래서 고민하는 건데. 이거. 나가 시너지 배제해놓고 게임할게요. 애니그마 사자. 그냥 레벨업하고 애니그마 넣을게요. 라이칸 3룡 찍고 싶어. 둠 3성? 일단 2성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레벨업 할게요. 나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배 째는 플레이는 못할 것 같아. 돈 바로바로 풀게요.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 산을 더 갈고 닦았어.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 아 미쳤나봐. 잠깐만. 이게 다 라이칸 때문이다. 님들 왜 라이칸 손절하라고 저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시청자 탓을 한다고? 좀 더 확실하게 강하게 어필을 해주지 그랬어요. 아, 맞다. 대충 덱 파워는 되게 세졌거든요? 루빅이나 이런 거 한 번만 찾아보죠. 전 라운드에 걔 누구지? 그림 나왔었는데 넘긴 거 좀 아쉽네. 위자드 생각을 조금 늦게 했어. 근데 저 지금 되게 라쿠님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론드로 전가? 어림도 없지. 잘 피하고 있다. 글쎄요, 이거 사면은 더 나오나?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상점에 있으면 나오는 것 같던데? 6어 4비 마도사로 하는 거? 아니, 마도사로
드루이드 시너지 받아갖고 론드 삼성 만든 거예요. 한번 가지고 있어볼까? 나오나 안 나오나? 궁금하네. 안 나와요? 필드에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삼성 만들고 삼성을 이렇게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 나오긴 하던데. 아, 필드에서 내려야지만 나온다고? 그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드디어 만났다. 아씨, 여태까지 그냥 무시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만나버렸죠. 어? 근데 할만할지도? 애니그마공이 이걸 캐리한다고? 좋아요. 이번 판 굉장히 망했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네. 10레벨 나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망토 하나 더 나와서 통찰의 파이프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까비. 뱅가드는 둠 줄게요. 둠 주고. 아, 소아나이도 만들 수 있었네. 너무 아쉽고. 하이퍼? 어림도 없지. 응? 아, 나 이거 템 한 턴만 참을걸.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통찰의 파이프 만들어야 되는데. 스벤 나오면 둠 배 가를까? 6 찼네요. 나가를 챙길 수가 없네. 뱅가드 안 만들 거예요. 뱅가드 만들지 말고 저거 지금 통찰의 파이프 만들 생각 해야 될 것 같아.
통찰의 파이프 만들었죠. 네, 나가 맞출 거예요. 나가 맞출 거. 슬라다가 안 나와서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야. 지금 시바 돼요? 아, 시바 되는구나. 욕 아니에요. 실수했네. 메두사 빨리 뺐어야 되는데. 애니그마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실수했다. 이번 판 실수가 너무 많네. 네, 컨카 배치 바꿀게요. 저 이거 그냥 돈 쓸게요.
2호 2성이네? 아니! 이 와중에 탱고 무엇? 이거 없네. 이거 레이저도 오드래곤 받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 장화 신고 있어가지고. 스벤자만 믿는다. 지지어. 통찰의 파이프와 스벤의 합작이었다. 아, 좋아요. 아, 이번 판 근데 실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유튜브 못 올 것 같은데? 좋았네요. 6어 4비의 권위자. 다시 한번 입증해버렸다.